안녕하세요. 저는 미온 프로젝트 대표 이현민입니다. 미온은 MEON이고요. Music Education of Nepal의 약자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2012년부터 네팔 방문해서 공교육 가운데 예체능 교육이 없는 네팔 학생들과 아이들한테 음악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이제 전문 연주자분들, 이제 음악 연주자, 교수님, 선생님들 를 이제 한국에서 모셔가서 현지에서 지금 현지 스태프들과 함께 매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네팔 방문은 작년 글로벌 문화 꿈나무 사업의 지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많은 아이들, 학생들한테 그 교육의 혜택이 갔다면 이번 연도는 현지인 음악 선생님들을 이제 더 지원하고 양성해서 저희가 한국에 오고 나서도 저희가 배포한 음악 교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현지에서 선생님들을 통한 음악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이번에 5명이 총 팀원이고요. 팀장으로 제가 가고 대구예술대학교 이사우 교수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저희가 네팔 갔을 때 음악 교재를 이분의 저서를 가지고 그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제작을 해갔는데 직접 저자가 가서 그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주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직접 섭외를 하게 됐고요. 기타를 치시고 퍼포먼스를 하시는 윤현로 씨가 있는데 그분은 혼자 한국에서 이제 그 버스킹 전문 연주자세요. 근데 네팔 같은 경우는 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타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분을 섭외했고요. 여자 보컬리스트 김보라 씨가 가는데 이제 네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간 여권의 신장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교육을 받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고 여자 선생님들이 드물기 때문에 특별히 여자 선생님, 여학생들한테 보다 쉽게 다가가서 그 수업을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여자 선생님을 섭외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진작가 김시훈 작가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이제 클래식 연주자분들 전문 사진작가세요. 근데 굳이 이분을 섭외한 이유는 같이 교육하고 같이 공연하게 될 그 네팔 분들이 좀 멋있게 그분들의 인생에서 그 음악적인 모습이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특별히 한국에서 그 전문 사진작가분을 섭외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다른 지역들이 네팔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네팔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이런 얘기 진짜 웃기네. 네팔이 저를 선택한 거. 이거 편집해 주세요.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팔이란 국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직접 방문했을 때 제가 봤던 몇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는 중국, 밑에는 인도라는 큰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교육적인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실제 공교육 과정 가운데 예치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그 기회가 없다는 게 저의 마음을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다면 우리가 함께 기회를 나눠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온 프로젝트의 큰 목적은 네팔 현지인 선생님들로 구성된 음악 전문 학교를 저희가 설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거고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팔이 되게 생소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한국에 매년 지금 3만 명에서 4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로 네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실 저희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인데 만약에 만나시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